언니를 짧게 주문을 안 들어갑니다. 라고. 우리 어머니가 10년은 젊어지셨습니다. 어머니 70대 같다, 70대. 마늘. 대부분의 간은 조림 간장을 써볼게요. 밀렸어요. 설탕도 약간. 여기는 소고기 요거에 육수를 넣기 때문에 조성 간장만 지느러미 좀 손질하고 요 대가리는 좀 잘라놔도. 양념장을 올려보세요. 무를 또 올려보세요. 조금 이제 졸여주면 되겠죠. 간간하게 먹고 싶다면 간간하게 뭐 소금이나 간장을 좀 더 넣고 이러면 되겠죠. 깨웠구만 할머니가. 가지고 이렇게 잘 되게 됐네. 뻥을 굽네. 근데 구워 먹는 게 막 이렇게 또 손으로 찢는 맛이지. 어? 그지?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밥 먹는 남자입니다. 집밥 하는 여자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고다리찜. 네. 어머니 좋아하는 오리 로스. 네. 그리고 어머니 좋아하는 밥. 거. 네.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을게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네. 어? 맛있어.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매운 거를 못 드신대요. 못 드시겠대요. 그걸 냅진 안 하다만. 아니 어머니 이 정도 몇 개도 안 드실라. 먹느라고 말이 없구나. 맞아. 할 말을 잃었다. 할 말을 잃었다. 잠이 요즘 많이 와요? 잠 많이 온다. 잠 많이 와? 잠수이네요. 잠수이. 엄청 잘 주무셔. 잘 자야지. 어른들 못 주무셔가지고 병나잖아. 응? 못 주무셔서 병나잖아. 불면증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누가 언제 이게 맛있지? 무 이거 아침에 육수 낼 때 무 넣은 거야. 그걸로 졸이니까 부드럽게 되게. 간이 간간하게 돼서 맛이 하나다. 여기
부김 채우 맛있는 부위. 뱃살. 뱃살. 맛있어. 고기 먹어봐. 다시 내 엄마 조심해. 엄마 저거 안 좋네. 소고기 소고기 먹고. 아, 어머니 이거 국물하고 드신다. 아, 그래? 너무 싸. 많이 잡수셔, 어머니. 오늘 두 분이 염색을 하고 어머니 10년 젊어지고 당신은 한 5년 젊어졌네. 그렇지. 응? 그래. 한 끼에 남는 게 없어서 엄청 좋다. 어? 아, 근데 응? 그지? 근데 지난번에 그 김하고 어때? 그 김이 훨씬 맛있지? 응. 천년김? 맞아. 어. 그럼 뭐 맛있어. 김에 마약 넣었나? 천년초 가루를 얻어 넣고. 그리고 여기 종류가 달라. 그거는 파래김이고, 아니 그거는 그 돌김이고. 응. 양 돌김이 아니야. 응? 맞죠. 그 저는 거랑 다르다. 다르지. 그거는 구멍이 숭숭 나 있잖아. 파래김이나 돌김도 맛있잖아, 엄마. 그러니까 파래 돌김이 아니지, 이거는. 그냥 파래 일반 김이지. 오리고기는 그래도 먹냐, 엄마? 잘 드셔. 에헤, 어머니 또 먼저 다 드셨네. 우리 그때 생선 구이 해 먹는다고 코다리 그때 사가지고. 맞아. 근데 봐, 코다리는 싸고 맛있고. 싸잖아. 우리 아들은 편식이 없으니까. 뭐, 시래기면 시래기 뭐. 응? 갈리는 게 없으니까. 완전 당신이야? 이게 무가 저거잖아. 소화제, 소화제. 아, 그래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응? 많이 먹었어. 그렇죠. 우리 김치 없어도 잘 먹네. 김치도 다른 게 많으니까, 먹어도 많으니까. 아, 이거 먹어 뱃살 나오면. 그래도 이거 저거잖아. 고기 간이니까. 잘 먹지, 언니? 엄마하고 아들하고는 다 먹었습니다. 집밥 먹는 남자 다 먹었습니다. 하지만은 두 분은 아직 드시고 있네요. 당이 너무 빨리 먹었다. 네? 너무 급하게 먹었다. 맛있어요. 더 잡다, 여보. 열두만 가면. 열두만. 언니 열두만 진짜 나온다니까. 여보. 열두만 안 나온다. 여보 보여줘. 어머니한테 보여줘. 오늘도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자다가 완전 지붕 천장 무너지는 줄 알았다니까. 으아 소리가 깜짝 놀랐는데 어제도 그러더라니까. 어제도
그래, 그래서 등치는 작은데 소리가 왜 이렇게 목소리 크지? 응? 망부 소리 크지?